이번에는 A의 M성을 A의 N성으로 나눴을 때는 A의 M-N이 된다는 거예요.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만약에 논리적으로 살펴보는 거 이걸 증명해 볼게요. 첫 번째, 만약에 if라는 말이 나왔죠. 만약에 A의 M성 나누기 A의 N성이 C다. 이걸 만약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뭐 let을 하겠습니다. AM성 나누기 AN성을 우리가 C라고 두자는 거예요. 이건 약속입니다. 약속을 한 거예요. 이렇게. 그러면은 만약 이렇게 약속을 한다면은 그럴 때는 AM성은 당연히 AN성 곱하기 C가 되죠. 왜냐니까 우리가 A 나누기 B는 C라고 할 때 그렇다면 A는 B 곱하기 C라는 걸 알잖아요. 그죠? 따라서 이렇게 둔다면 이 말은 이렇게 두는 것 같죠? 그죠? 자, 그렇다면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게 있어요. 뭘 알고 있느냐니까 깨졌네. 알고 있는 게 뭐냐니까 자, A의 N성과 A의 M-N성을 서로 곱해주는 거예요. 곱해주면은 A의 N 더하기 M-N성이 되어서 그죠? A의 M성이 되죠. 그죠? 이건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거잖아요. 이전에 이렇게 뭔가 A의 N성 곱하기 A의 M-N성은 서로 위에 있는 두 개를 더해주는 거죠. 따라서 A의 M성이 됩니다. 그죠? 그러니까 이것이 A의 M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C는 뭐가 되어야 되나요? C는 반드시 M-N성이 되어야 돼요. 그래야지 N과 M-N을 더해서 M이 나오게 되는 거죠. 그죠? 따라서 C는 반드시 A의 M-N성이 되어야 된다. 그러니까 A의 M성 나누기 A의 N성이 C라고 한다면 이 C는 반드시 A의 M-N성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. 다른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. 따라서 그러므로 A의 M성 나누기 A의 N성은 A의 M-N성이 되는 거죠. 그죠? 여기서 let, then, since, we know, therefore 이 의미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. 이렇다고 우리가 두었을 때 이제 이것을 C라고 약속을 한다면 이것을 C라고 우리가 약속을 한 거예요. 그렇다면 이 C는 반드시 이것에 대해 A의 M-N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. 이거 외에는 이 C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. 그죠? 어떤 C가 있다고 했을 때 이해되시죠? 그래서 let을 썼고 두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둔다면 이것은 이렇게 고쳐 쓸 수가 있고 이렇게 고쳐 쓸 수가 있죠. then.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. 그죠? 이러한 논리를 알고 있는 거죠. 이러한 논리를 이전 에피소드에서 공부를 했죠. 그러니까 우리는 C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. 그죠? 따라서 이 녀석은 이렇게 되어야만 됩니다.